이규건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벌써 세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김도영 기자님께서 이러한 그 꿈 시민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SNS 교육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SNS 교육 이제 개요라고 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SNS는 누구나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그거죠. 소통,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이 중소 이제 상공인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셔서 8주 동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거의 대부분 SNS 쪽에 반복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만 하시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테 주어진 시간은 길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 대상으로 잡은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그죠? 이렇게 추세를 보게 되면 한동안 좀 침체해서 좀 줄어들다가 2006년부터 갑자기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정년 퇴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업이라든 이런 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창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 추세가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저기 그 컨비니 같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식당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IT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장을 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바로 멍석을 말합니다. 우리가 멍석을 깔아놔야지만 거기 와서 춤도 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누가 잘 만들고 빨리 만드느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마다 이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플랫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SNS도 하나의 플랫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다 보시면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플랫폼 시대에서 선점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잘 아시는 그 네이버 이해진 그 회장님이나 아니면 카카오그룹, 그죠? 카카오톡 만든 이런 분들이 플랫폼 시작됐을 때 이쪽에 장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나라 전체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SNS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은 우선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하게 측정한 값이나 실험값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점수를 말하는 거죠. 뭐 50점, 60점, 70점 거죠.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 처리를 합니다. 컴퓨터를 처리하게 되면
생성되는 게 이 컴퓨터를 제외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 가지고 석좌 순위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1등부터 3등까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그게 장학 정보가 됩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과학기술 정보가 되겠죠. 국방이면 국방정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한 대가 있을 때는 이제 컴퓨터 하나지만 이것이 이제 두 대, 세 대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다 갖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죠. 그물망처럼 연결된다. 그걸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이것이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간다. 국제적으로 나간다. 그럼 그것이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러냐? 컴퓨터가 이제 많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컴퓨터 사회라고 그러지 않고 왜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냐 하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생성해서 그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돼서 최근 들어서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좀 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냥 정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다.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도 들어가고 컴퓨터 기능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방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것을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지능적으로 인간화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능 정보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바로 지식 정보화 시대인데 앞으로 시대는 이제 지능 정보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몇 해 전부터 하는 게 이제 융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IT를 이제 융합을 하자. 그죠? 그래서 IT 쪽에서 보면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어 왔었고 통신은 통신대로 왔고 방송은 방송도 이렇게 따로따로 기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게 전부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 시대.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집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IT라든지 저기 IoT,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사회. 그게 이제 지능 정보 사회가 되는데 그것이 요즘에 말하는 이제 4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은 뭐냐면 1차 이제 산업혁명은 우리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때입니다. 18세기. 2차는 전기를 발명했을 때. 3차는 바로 컴퓨터를 발명했을 때입니다.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지식정보, 그 정보혁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현재는 이 3차 산업혁명을 시대인데 여기에 이제 지능하고 정보, 지능은 이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죠? 그것하고 정보라는 것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가미가 되면 4차 산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예전에는 좀 생소했지만 지난번에 알파고 해서 컴퓨터가 결국 이제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되게 확산이 많이 됐다. 그리고 그러면서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러한 IoT, 사물 인터넷하고 AI하고 로봇 또는 빅데이터 이러한 기술들을 묶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두뇌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인간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은 이제 다 아시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사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모든 이제 전자제품 이런 하물며 책상 이런 모든 사물들 물건들의 칩을 넣어서 그것을 무선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 제 국가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분에 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대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비자나 이제 가정이나 시라든지 교통 뭐 전자상거래 기업 국가 전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확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에서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그죠? 또 사물 인터넷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인터넷이 PC가 많이 이제 컴퓨터가 많이 이용이 되면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게 빅데이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드론, 또 공장, 자동화,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제 AI가 들어가야 되면 자율주행, 비행기나 드론이 들어가야 되면 자율비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인데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이건 이제 실체를 좀 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산업을 전통 산업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구미 같은 경우에 업체가 지금 3,206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그러면 이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옛날에 기계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섬유라든지 전기 전자 이런 거죠. 이런 전통적인 산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제조라든지 하드웨어적입니다. 장치 산업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산업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몇 해 전부터 뭘 했냐면 융합을 얘기하면서 6T, 6개의 큰 기술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6T라 그러는데 이것이 IT, 잘 아시는 정보통신 기술, 그죠? 정보통신하고 이 전통적인 산업을 융합을 합니다. 그리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이런 거죠. 그리고 NT는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또 하나는 CT는 이제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 컨텐츠, 게임, 영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ET는 이제 환경,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라 해서 환경 쪽의 기술이고 ST는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항공 우주 기술, 우리 같으면 이제 방산 업체가 많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한 거죠. 그러면 이거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새로운 신기술이 합쳐지게 되는 것을 IT 융합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우리도 국민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뭐죠? 바로 이 AI, 인공지능 기술하고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죠? 사물인터넷 기술하고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 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자동차 만들어서 폰이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계하고 엔진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돼서 요즘 말은 좀 고급차가 되면 전부 다 이 안에 보면 보탄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전자 통신 정보 통신 IT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기계에다가 자동차에다가 IT 기술이 접목된 그 융합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4차 산업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IoT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운전하면서 책 보고 있잖아요. 차가 자기 혼자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이 이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이 되는데 그럼 이 4차 산업 언제 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겠습니까? 기술 개발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정착되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렵겠죠. 그죠? 대신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4차 산업 한다 해가지고 지금 뭐 매출이 오르고 산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런 소비나 시장이 형성됐을 때 진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그겁니다. 한번
소리 좀 높여 주실래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네. 방금 보셨는데요. 이게 원래 20년 전에 회사가 이제 금형 이런 쪽에 자동차 쪽에 하던 회사가 IT를 융합을 해서 지금 디지털 도화로기라 해서 지금 다들 그 아파트에 가면 도화로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무선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4차 산업.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IT하고 융합이 되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모를 해주면 회사가 상당히 이제 장래가 밝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SNS의 역할이 있습니다. SNS는 결국 우리가 마케팅하는 거죠. 홍보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 이제 상품이든 제품이든 예를 들어서 디지털 도화로기 있잖아요. 새로운 상품이 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매스컴을 통하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을 동원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죠. 근데 우리들은 SNS를 통해서 뭘 하냐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입소문을 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입소문을 냈을 때 우리 온라인상에서 SNS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SNS를 왜 해야 되느냐를 여기에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벤처기업이나 이러한 제품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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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4차 혁명에 따른 그 활용 방안에 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네. 도로, 사물 인터넷 아닙니까? 그 업체가 혹시 구미 업체입니까? 아, 이것은 이제 예. 예, 이거는 구미 1공단에 보면 그 우성 하이테크라고요. 우리 구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금 상품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NS란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이제 잘, 여기까지 잘 아시죠? 그죠? 자, 이 SNS를 실제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이럴 루프라고 그럽니다. 루프는 이제 돌아가다는 얘기고요. 바이럴은 이제 바이러스 플러스 오랄인데 바이러스처럼 말하는 것이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이 됩니다. 네트워크로 이제 퍼지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바이럴, 자기가
완전히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해가지고 확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아까 그 디지털 도화로기다 그죠? 그것을 내가 야 참 좋다 카더라 우리 집에 달았다 너도 달래라고 하면 여기 이제 친구들이 아, 나도 달아보는 진짜 좋더라 소문 내는 거, 이것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전국에 퍼져버립니다. 아니면 세계에 퍼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의 가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제품들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 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파될 때까지는 조금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보면 침투가 되면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잠복 기간을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좀 하다가 보면 지치게 되니까 확산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산업,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법칙에서 보면 파레토 법칙을 많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즘에 말한 갑으로 나오면 갑 쪽에 그 VIP 고객을 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매출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더라라는 그런 경제 법칙이고요. 요즘 인터넷 시대는 반대입니다. 롱테일의 법칙, 소수 우리 개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을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갑을로 나왔을 때 이런 소수의 다수가 모여서 마케팅을 했을 때 이것이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롱테일의 법칙을 따른다. 사회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존에는 이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몇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이것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는 오늘 이제 전현 교수님 하실 거는 페이스북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 페이스북은 한번 글을 올리게 되면 신속하게 전달이 되는 건 있지만 자료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블로그를 같이 활용해서 여기 글을 올릴 때 블로그에 같이 올려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혼자서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뭘 하냐?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 서로 도와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내가 SNS를 하고 있고 친구가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나중에 네트워크로 아니면 SNS로 하나 묶으면 이것이 바로 협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같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부동산 하신다 그러면 나한테만 SNS로 해서 페이스북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공유를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좋은 말을 하면 좋아요라든지 댓글 해주게 되면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진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그 6차 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예가 됩니다. 예가 되는데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벤처농구 100만 시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면 이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1차 산업은 우리가 농산물, 뭐 1차 산업은 제조라든지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2차 산업은 생산하고 이제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제조해서 가공하는 거죠. 3차는 이제 이것을 유통하고 이제 서비스해 주는 건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6차 산업. 주로 이제 6차 산업 어디서 많이 쓰냐면 농민들, 농업 분야에 하시는 분들 우리가 6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례들이 쭉 나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산모른 농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주시에 가면 이제 산모른 농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산모르 즙이라든지 잼이라든지 이것을 산모르 관련되는 것을 농장을 하면서 거기다 체험장을 만든 거죠. 거기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산물을 그 저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관광객이 옵니다. 그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 다니면서 홍보 안 하죠?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SNS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8만 5천 명이 왔어요. 거기에 관광객이. 그 중에 외국인이 뭐 6만 명이나 왔어요. 우리 산모를 하면 우리 뭐 도농복합 도시니까 우리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 하나로 해서 연간 매출이 지금 이건 신문에 난 겁니다. 20억이 됐다. 이것이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SNS 마케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 많이 있어요. 여기도 춘천에 가면 팜스테이 마을 해가지고 시골 농산물 수확 체험, 김장하기, 뭐 저 된장두부 만들 이거 우리가 시골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하니까 방문객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실제로 발생된다라는 거죠. 강원도 산골 어디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미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SNS가 되게 유용하다. 안동 하회 마을에도 우엉 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주민이 399명인데 이게 부용 농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평균 나이가 직원이 34세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58명인데 다 정규직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외선은요 서울 대구 구미에서 온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미에 지금 우리 구미가 이제 공단이 조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직자들도 많아져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안동 여기에 가서 취업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가지고 체험장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를 한 거죠. SNS로 홍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인터넷에다가 마켓을 열으니까 쇼핑몰이 이제 10만 명 정도가 되더라. 아, 그리고 실제로 체험객이 한 1,000명 정도가 계속 이제 불어나는 거죠. 자, 이래 되면 이게 SNS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검증이 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하고 또 우리도 여기 계신 뭐 농민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은 우리가 제품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돈 드는 거, 여기 돈 드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고요. 그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산업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 사례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농산물에 국한이 돼서 그런 거지 이것이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이고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이고 기업체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거기 제품, 상품을 뭐로 홍보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예가 쭉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미에 이제 조금 봅시다. SNS 경제 살리기인데 이게 이제 구미 이제 경제동의 상공회의소에서 가면 이런 경제 자료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용이다, 그죠? 그럼 현재 여기 보면 구미시의 이제 고용 인력이 9만 4천 명입니다,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업종을 쭉 보세요. 업종을 쭉 보면 기계, 전기전자, 전기전자가 5만 5천 원, 이게 전체의 58%입니다. 그리고 기계 쪽이 22%가 되죠. 그럼 요거 합치면 81%입니다. 기계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이쪽 관련되는 것만 해도 우리 구미는 80%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 도시가 되는 거, IT 도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음식이나 섬유나 이런 업체들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주력 업종이 바로 IT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고용 인원을 보면 이게 추이죠. 그죠? 쭉 이렇게 보면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산업이 침체되어 놓은 거라 우리 자동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국가 산업 단지에 가지고 전체가 이게 통계 나와가 있는데 우리 구미의 업체가 이런 업체 전체가 3,206개 업체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각 공단별로 해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공단을 지금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5공단 유치하는 이건 실제로 5공단 유치하는 그 팜플렛을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여기 우리가 재정이 1조 5천억, 그죠? 우리 구미시의 재정, 이건 구미시 일반 현황이니까 재정 자립도가 43.7%, 8년 연속 경북의 1위다 이런 거죠. 8년 연속 경북에서 재정 자립도 살림살이가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5공단인데 283만 평이다. 그것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총사업비가 그건 한 1조 9천억 들어갔으니까 한 2조 정도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다. 그죠? 거기에 도는 산업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동차 전장, 국방 ICT, 뭐 IT 의료, 항공우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이것도 구미시에서 하는 홍보 자료인 거죠. 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SRT 타고 김천역에 내리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5공단 유치라는 게 전광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셨나요? 구미역에 가면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전광판을 붙이면 거기에 광고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SNS로 구미 5공단 유치한다라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바로 SNS로 우리는 확산시켜주면 됩니다. 바로 이제 구미시에 하는 5공단 유치라든지 아니 기업 현황이나 우리 구미시를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SNS로 확산시켜주면 그것이 바로 바이럴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홍보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돈 하나 안 들고 우리는 구미시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거기에 보면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SNS 서포터즈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본인의 제품이나 홍보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거고 공공 구미시나 공공적인 것도 이제 홍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강소 벤처 전통적인 산업에서 IT 융합이 돼서 그것이 저기 4차 산업 이루어졌던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우리 구미가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지역 경제로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SNS 통해 홍보를 하게 되면 구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왔다. 그럼 100만 명 정도 오는데 여기서 이제 1박을 하고 가자. 그럼 밥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숙박을 해야 되니까 또 호텔이라든지 또 숙박이 잘 될 거고. 그죠? 그래 되면 이것을 우리가 뭐죠? SNS로 확산을 시켜주면 경제는 자동으로 어느 정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하는 게 이제 KTX 지금 말로는 지금 KTX 뭐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온라인에서 보면 거의 미미합니다. 뭐 몇몇 분들 뜻 있는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이 야, 우리가 불편하니까 KTX 이런 것 좀 정착시켜 주라라든지 이런 것을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게 실제적으로 시민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도시 같은 데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5공단 유치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특산물 같은 거, 브랜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효과도 좋지만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들은 조금 마인드 자체를 좀 생각을 해서 바꾸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구체적인 이제 사례 같은 거 중 해놓은 거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이제 개구리 얘기인데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우물한 개구리다, 그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구미에 보면 구미에 국한대에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실질적으로 뭐죠? 최첨단 도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IT 도시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삼성이나 LG가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가 사실 홍보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우리 SNS 전사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보일링 프로그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 또는 뭐 삶은 개구리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개구리를 그 냄비에 넣어놓고 그죠? 불을 서서히 지피게 되면 개구리가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여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뛰쳐나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 변화나 기술 변화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 안주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켜 죽습니다. 바로 우리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실제로 실험한 거고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과학 기술이 발전이 되고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해 주시고 거기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볼게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전에 제가 그 감사원에 이제 그 제가 특채가 돼서 이제 박사 받고 제가 이제 정보통신 전공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이제 국가 정보라든지 정보통신 과학 기술 쪽에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90년대 말인데요. 그때 뭐가 이제 도입이 됐냐면 전자정부라는 막 아시죠, 그죠? 요즘 다 전자정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IT 시스템에가 정부에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거부반응이 일어난 거죠. 안 하는 거죠. 시대 흐름은 해라 해라 그러는데 실체적으로 대면 결제해야 되는 거지 전자결제 그 비싸게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착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감사원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장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CEO의 마인드가 바뀌면 CEO가 바뀌어서 아 이게 IT 기술이고 이게 앞으로 시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자라고 하면 전체가 조직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적응하기 곤란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영업이라든지 중소 상공인이라든지 농민을 하면 사실은 CEO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CEO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SNS가 엄청난 효과가 있고 좋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본인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바꾸지 않고 아무리 SNS를 하더라도 효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 자체를 제가 조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인드를 바꿔주라는 말씀이고요. 그 마인드가 바뀌어졌으면 지금 다음에 하시는 전희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귀에 속속 들어오고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강의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